지금 여러분들 남은 일정이 이제 요거 사회분 풀고 나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백선 특강이 있죠. 그죠? 그게 10월 3일이죠. 10월 3일. 10월 3일이 백선 특강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정리 특강이 남아 있어요. 그 마무리 정리 특강이 10월 1일하고 10월 8일 나누어서 하는 방법하고요. 이러면은 두 번 나오셔야 되고요. 근데 10월 1일 날 하루에 그냥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야간반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합반으로 10월 1일 하루에 다 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10월 1일. 아니,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나눠 해야 되는 거고. 네, 목요일이에요. 이렇게 하루 만에. 그래서 이거는 또 야간반 분들하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해요, 다들. 하루 만에. 그래서 6시까지. 물론 6시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날 이제 하루 일찍 오셔야지. 하루 휴가를 내든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야간반 분들이 지금 인원이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러면 10월 1일로 정해지면 10월 3일에 남으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일 아니면은 제가 여기 올게요. 예, 하고도 여기 와서 어차피 저는 그날 비어는 있으니까 여기 오면 돼요. 할 일 없어요. 제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애 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있을 거니 여기 와도 돼요. 여기 관계는 없어. 근데 이제 그걸 나누어 하느냐 한꺼번에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왜 일찍 안 해주느냐 하는데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은 14일 날 모든 게 끝나나요? 지금 일정이? 다른 데도 다 그런데요. 아니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저는 제가 나가는데 저의 마지막 수업은 14일이에요. 원래 저의 수업 마지막 날은 14일. 남은 시간 2차 공부해야죠. 근데 2차 공부할 시간 없어요. 지금 내년도 원고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래서 2박 3일밖에 공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다른 데서는 왜 늦게 해주느냐고 그러는 판에 여기서는 하여간 제일 늦게 하는 데가 마무리 특강이 지금 현재 10월 10몇일이에요. 그 12일인가 그때가 제일 마지막 하는데 그 너무 늦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일정이 지금 다 잡혀 있으니까 다른 과목도 잡혀 있고 하니까 저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늦은데 오히려 여기 또 늦게 해달라고 하시네. 왜냐하면 그게 자료가 60개 주제 자료예요. 마무리 특강이 60개 주제이기 때문에 그 60개 주제 중에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더 좋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번 다음 주에 하는 데도 있어요. 다음 주에 하는 데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정상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것도 이제 야간반 분들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예요. 자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에 이거는 맞춰야 돼요. 이거는 맞춰야 되는 게 임대료 규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늘 얘기했던 부분에 이게 임대료 규제는
오래 시행하면 오래 시행할수록 점점 주택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부작용이 더 커요.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1번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는 쉽잖아요. 다음에 3번에 임대료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전은 주택이 부족한 경우 임대료를 상승시켜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보조 혜택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 혜택을 누가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무 효과 없잖아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치적 기능, 정책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 측면에서 하는 정책들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에 15번은 지렛대 효과인데, 자, 이 지뢰 효과는 지금 얼마를 투자했어요? 총 1억이죠. 3천은 내 돈이고 자기 자본이고 7천은 타인 자본이죠. 이거는 이제 9% 이자를 써서 총 1억을 가지고서 1200을 벌고 있죠. 자, 여기서 지뢰 효과는 지금 정의 지뢰든 부의 지뢰든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이자율하고 총 자본 수익률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더 크면은 뭐고요? 정의 지뢰가 발생해서 지분 수익률이 더 높죠. 자, 여기 이자율이 지금 9%잖아요. 그죠? 총 자본 수익률은 금방 나오죠. 12%죠. 총 자본 수익률 12%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지뢰가 발생하는 건 알 수 있어요? 정의 지뢰가 발생하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 두 숫자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뢰 효과의 크기를, 지뢰 효과를 물을 때는, 그냥 지분 수익률을 묻는 게 아니라 지뢰 효과를 물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계산해야 돼요?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죠.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뭐예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죠. 근데 지분 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전체 수익에서 뭐를 뺀 거예요? 이자를 뺀 거죠. 3천 내 돈 분에 1200 전체 수익에서 이자가 79, 63, 630 빼면은 3000분의 570이죠. 3000분의 570은 300분의 57이에요. 300분의 57은 3으로 나누면은 100분의 19죠. 0.19, 100분의 19, 300분의 57은 300분의 60, 60을 3으로 나누면 20이잖아요. 57을 3으로 나누면 19, 0.19, 19%예요. 19%. 여기가 19%라고요. 그럼 몇 퍼센트 포인트? 7% 포인트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도 했잖아요. 이 방법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몇 배 뻥튀기 하냐. 얼마나 싼 이자인가요? 3%포인트 싼 이자죠. 맞나요? 자, 요거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밑에 방법으로 풀지 않고, 요거 밑에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는 방법이라고요. 3% 싼, 요거는 계산해야 되죠. 대신 요거까지는 계산해야 돼요. 요거는 이미 문제에서 준 거고,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3%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할 때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라 그랬죠. 내 거분의 남의 거. 3천분의 7천. 3분의 7 이렇게. 3분의 7 계산해서 2.333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약분된다고, 약분. 약분되면 뭐만 남아요? 7만 남죠. 7%포인트 끝이라고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하면 바로 나온다고. 3%포인트 싼 이자를 3분의 7배,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싫으면 말고요. 싫으면 말고. 다음에 16번. 자, 이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뭔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뭔지 투자론에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를 물은 거예요. 자, 우리 뭐 저기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래요? 피할 수 없다 그래요? 피할 수 없다 그러죠. 예, 근데 여기서는 투자론에서는 지금 어떤 지역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뭐 홍수가 나거나 뭐 이런 거. 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역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다가 몰빵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몰빵 투자 안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투자론의 관점에서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의미의 피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투자론에서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분산을 해도 거기에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다른 자산도 갖고 이렇게 해도 전 세계 경제가 꼬라박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꼬라박으면은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든 그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죠.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요. 전 세계 경제에 전 세계 경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에 다 영향 미친다고요. 그런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 한다? 그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분산 투자 해봤자. 뭔 뜻인지 아시겠죠? 피할 수 없다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피할 수 없다의 의미가. 됐나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의 재해 발생 가능성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거기에 몰아넣지 않으면 된다고. 됐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1번 질문은 상관계수가 1인 경우잖아요. 상관계수가 1이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없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1번 맞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2번에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이 뭐예요? 무위험률이죠. 다음에 위험에 대한 비용이 위험 할증률이죠.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고. 다음에 4번은 포트폴리오 효과를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편입되는 투자 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거죠. 다음에 5번은 위험 할증률은 요놈. 요구 수익률에 들어가는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뭐에 의해서도 달라져요. 시장 위험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또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요. 위험에 대한 태도.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이라고요. 됐습니까? 다음에 17번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위험 관리 기법을 말할 때 둘둘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는 위험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방법 있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로지 이제 정기예금이나 가입하고 뭐 이런 거죠. 다음은 위험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죠. 이게 같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같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1번 지문에 같다라고 돼 있죠.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이 위험을 정하는 이게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혐오적인 사람은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는 거죠. 맞고요. 3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은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5번 지문은 이거죠. 지금 요 중간에 두 개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칭되는 방법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기억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게. 예, 항목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대칭적이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를 해요? 뭐라고 해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를 보수적 예측이라 한단 말이에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뭐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 그래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위험으로 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고요. 위험으로 조정된다고요. 이런 위험으로 개별 투자한 위험, 시장 위험, 위험으로 조정된 것 이것이 위험이 클수록 커질 거 아니에요. 위험이 커질수록 커지고 그것을 뭘로 사용하는가요? 할인율로 사용해요. 많이 할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위험할수록 많이 할인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포트폴리오 이론도 있다 그랬죠.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 아예 안 하는 방법,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위험 관리 기법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그 4번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5번 지문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죠. 4번, 5번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음에 18번은 이거는 틀리신 분들은 이거 그림만 그리면은 돼요. 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계수 몇 가지? 세 가지. 현가 계수 몇 가지? 세 가지. 일시불 내가 계수, 일시불 현가 계수, 연금 내가 계수, 연금 현가 계수, 감채기금 계수, 저당 상수 이렇게 있죠. 목돈 구할 때는 뭘 사용해야 되고요. 연금이 들어가야 되고 푼돈 계산할 때는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죠. 얘네들은 한 번밖에 불입이 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내가 요 밑에 네 개는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다음에 역수관계는 뭐고요? 역수관계는 이렇게 역수관계죠. 이렇게 역수관계.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은 맞잖아요. 그건 내 미래가치계수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채임계수까지 기억지문이 기억이 일시불 내가계수, 연금 내가계수, 감채임계수. 그 다음에 자 니은을 보시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하면서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1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N년 후에 1원을 하면 N년 후에 1원을 쓰라고 이렇게 N년 후에 1원 썼잖아요. 그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에 갇혀있는가 했잖아요. 현재 얼마에 이거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 여섯 개 중에 일시불 현가잖아요. 근데 연금 현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죠. 다음에 디귿은 감채임계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역수관계 이렇게 역수관계인데 디귿도 틀렸죠. 다음에 리을은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자 그럼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N년 후에 1원 또 쓰라고 이렇게 N년 후에 1원을 쓰고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할 액수라 그랬잖아요. 매년 불입해야 할 액수는 푼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구하는 거지 이게. 푼돈 구하는 거죠. 이게 합쳐서 이렇게 되니까. 푼돈 구하는 건 뭐예요? 감채임계수나 저당상수인데 미래돈을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는 거는 감채임계수 미래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감채임계수 현재돈을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는 거는 저당상수 지금 현재돈을 쪼갠 푼돈 요거 푼돈 있죠. 요거 계산하는 건 뭘 사용한다고? 요때는 저당상수 현재돈을 쪼개면 저당상수 미래돈을 쪼개면 감채임계수 이러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이론으로 출제되는 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계산으로 꼬아서 내면 틀릴지라도. 다음에 미음은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상환 저당 잔금 계산 시 사용된다. 이거 오늘 아침 밴드에도 올렸어요. 오늘 아침 밴드에도 잔고 계산 이 대출 잔고 계산할 때 잔금 비율은 전체 저당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 분에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 이렇게 이제 저 밴드는 아예 안 보죠. 이제 봐요.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이렇게 봤어요. 이거 풀었어요. 이거는 알아맞혔어요. 잔금 비율은 오늘 아침에 몇이었죠? 7.72였나요? 7.72분에 4.33이었나? 이렇게 해서 약 0.56 이렇게. 그러면 대출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대출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이게 10년 만기로 10년 5%에 해당하는 연금현가계수고 요거는 5년 5%에 해당하는 연금현가계수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 얼마 남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잔금 비율이 나왔죠?
그러면 요 금액 5천만 원에다 곱하면은 2,800만 원 해서 5년 지난 시점에는 2,800만 원 남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잔금을 잔 이상 저당 잔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9번은 이거 푸는 계산이에요. 버린 계산문이에요. 순영업소득 계산은 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은 퍼센트로 줬기 때문에 쉽게 나온 거 쉽게 퍼센트로 준 거는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500 곱하기 20 하니까 1억이죠. 유효총소득은 공실을 반영해야 되죠. 공실이 5%니까 0.95 하는 거죠. 9,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경비를 반영하면 순이죠. 9,500에 경비가 30%니까 곱하기 0.7 곱하기 0.7 6,650에 부채 서비스액이 4,000이 있으니까 남는 거는 2,650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문제에서는 순을 구하라고 했는데 준다고 덥석덥석 다 계산해서 2,650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준다고 이게 제일 함정을 많이 내는 게 이게 이 현금 수지 측정할 때요. 쓸데없는 자료 제일 많이 주는 게. 다른 문제는 쓸데없는 자료 거의 안 줘요. 여기서는 쓸데없는 자료 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제대로 풀란 얘기야. 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0번 문제 푸는 거예요, 많은 거요. 20번 문제 푸는 거요. 왜? 그게 지문에서 해설이 없죠. 지문에 설명이 없고 그냥 숫자 비교만 하는 거죠. 이거는 푸는 거예요. 다만 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수익성 지수 크기도 물은 적 있어요. 이 수익성 지수 크기 순서를 묻는지 순영가 크기 순서를 묻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순영가 크기예요. 그래서 A, B, C, D가 순서대로 뭐예요? 여기가 나가는 돈이 300, 200, 150, 100.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죠.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535고요. 얘는 321, 얘는 428. 이렇게 되나요?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현재 들어오는 돈을 바꾸려면 1.07로 나눠야 되죠. 할인율이 7%이기 때문에 1.07로 나누는 겁니다. 이러면 7535니까 500이고요. 3721이니까 300. 4728이니까 400. 요거는 250 이렇게 되죠. 순영가는 뭐예요? 순영가는 여기서 빼는 거죠. 200 여기서 빼면은 여기서 빼면은 여기서 빼면은 됐죠. 그래서 C, A, D, B 제일 큰 거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숫자가 대체로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가 컸어요. 이 격차가 커요. 이 격차가 격차가 크면서 얘네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이 차이가 커요. 이게 50씩 비교적 크거든요. 이럴 땐 지금까지 순영가법 수익성 지수는 안 돼요. 순영가법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빼는 방법도 크기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빼면은 어떻게 돼요? 278이죠. 여기는 167.5죠.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얘죠. 그 다음에 얘죠. 그 다음에 얘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차이가 클 때는 할인을 해서 빼는 거나 할인을 안 하고 그냥 빼나 차이가 없어요. 아니야. 시간이 없을 때는 격차가 클 때는 그냥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PI는 안 돼요. PI는 수익성 지수는 안 돼요. 수익성 지수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 돼요.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하란 뜻입니다.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고요. 아시겠죠? 자, 21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자, 이거는 수년가법이나 내부수익률법 모두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내부수익률법은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을 결정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이번에 내부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이 뭐예요? 내부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이 내부수익률이죠.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채택하는 거죠.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년가가 0보다 크단 얘기예요, 0보다 작단 얘기예요? 크단 얘기죠. 이게 채택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수익성지수 PI는 1보다 크단 얘기죠. 예, 이렇단 얘기는 이렇단 얘기고 이렇단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예, 다음에 3번은 수년가법은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지 않으나 내부수익률법은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하면 한자를 생각하세요. 한자. 가짜가 더할 가짜요. 샘, 산자가 샘 산자요. 샘 산자. 덧셈을 한다 이 말. 덧셈. 가산이란 얘기가. 자, 여기 보시면 A와 B를 함께 투자한다고 보세요. A와 B를 함께. 그러면은 돈은 총 500이 필요하고요. 나가는 돈 500이 필요하고 수년가는 300이 발생해요. 지금 수년가 어떻게 했어요? 더했죠. 그다음에 C와 D에 투자하면은 돈은 총 250이 필요하고요. 수년가는 400이에요. 400. 두 개 다 더한 거죠. 지금 뭘 한 거예요? 가산한 거예요. 가산. 덧셈 한 거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느냐 세 개를 하느냐. 세 개를 할 때는 이 세 개 다 하면 되죠. 수년가법은 여러 개 투자안을 함께 투자할 때 이미 계산된 수년가를 덧셈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근데 내부수익률법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A의 내부수익률이 A의 내부수익률이 25%예요. B의 내부수익률이 15%예요. 그러면 두 개 다 같이 하면은 A와 B 같이 하면은 40%일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 중간인 20%일까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여기는 지금 투자 비중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300이고 하나는 200이잖아요. 그것도 가중평균해야 돼. 그럼 내부수익률법은 함께 투자할 때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불편하죠. 수년가법은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A와 B 같이 투자할 때의 내부수익률을 또 새로 가중평균하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더 간편해요? 수년가법이 더 간편하다고. 그러니까 수년가법은 간편하기도 하고 또 5번 지문에서처럼 5번 지문도 틀렸어요. 수년가법에 의하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내부수익률법보다 더 우수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단점이 수년가법은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을 산정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요. 됐나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다음에 4번 지문이 옳은 말인데 이것도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언제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자 이게 그 수년가법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죠.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내부수익률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할인율이라는 녀석이 할인율이라는 녀석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꿀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이때 할인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쪽을 할 때는 수익이 발생한다 안 그러나요? 그럼 여기서 이 할인율이나 여기서 이 수익률이나 어떻다고요? 같은 거예요. 할인율과 수익률은 항상 같은 개념이에요. 수익률은 이렇게 가는 거, 할인율은 이렇게 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언제 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환원율 계산할 때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예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하지 않았나요? 했죠? 아직까지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요 수익률 자리에 뭐를 넣어도 된다고요?
수익률 자리에 할인율 넣어도 된다고 항상 갔다고 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할인이 되는 거라고요. 항상 갔다고. 예? 근데 왜 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느냐면은 이걸 1년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기간을 투자하잖아요. 여러 기간을. 둘째 해, 셋째 해. 그 재투자 수익률도 같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 이 말이에요. 1년만 투자해서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간 투자해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 몇 퍼센트의 수익률 하잖아요. 그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투자.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투자 수익률이나 할인율이나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22번은 틀리면 안 된다고. 22번은 2번 지문을 노래를 불렀다는 노래를. 지분 배당률, 종합 환원율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지분 배당률 하면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투자액은. 그럼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은 나와야 되는 소득은 세전 아니면은 세후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후는 항상 세후를 달고 다니거든. 세후 수익률, 세후 승수 다 달고 다니니까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세전밖에 없다고.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다음에 1번이 틀린 이유는 채무불이행률이든 부채감당률이든 채무불이행률이든 부채감당률이든 얘네들은 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 1을 기준으로. 네, 1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얘는 1보다 작은 게 좋은 거고 얘는 1보다 큰 게 좋은데 얘네들은 모두 이때 새해 전연금 수지가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에 3번은 아까 나왔던 거죠. 3번, 4번은 아까 이거예요. 이거.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은 순연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이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거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3번, 4번은. 다음에 5번은 저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 다음에 23번은 예, 이거는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체크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예, 주택저당 대출 시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1번 지문이에요.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그 원리금을 상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자 비용만큼을 연말 정산할 때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준다면 그러면 그 소득 공제가 되니까 대출 받는 메리트가 있죠. 근데 그 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떨어지죠. 메리트가 떨어지면은 대출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금 수요가 감소. 1번은 자금 수요 감소 요인이에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하락이지 이자율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나요? 자금시장에서도 수요공급으로 얘기해요. 자금시장에서도. 예, 자금시장에서도 수요공급. 수요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이자율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가 줄어들면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이자율 하락 요인이에요. 됐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금리 상승 요인이에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예, 차입자가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4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24번은 예, 난이도가 높은데 근데 계산 문제가요. 난이도가 높다 해봤자 지가 계산 문제지. 그잖아요. 예, 계산 문제는 다 풀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계산 문제는 문제에서 힌트가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저당 상수를 묻고 있죠. 이 저당 상수 자체가 힌트예요.
저당상수 자체가 힌트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우리 투자론이든 금융론이든 저당상수가 딱 나오는 순간 여기에서는 요거 생각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부채 서비스이죠. 원리금 균등액에서 부채 서비스. 요게 힌트입니다. 저당 상수가 나오는 순간 요걸 생각하는 게 힌트예요. 그게 풀이법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저당 상수 딱 나왔다? 그럼 요걸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요걸 묻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걸 물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이걸 물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걸 제시하고. 여기서 이걸 묻고 있으니까 나는 뭐를 찾아내야 돼요? 두 개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는 이걸 찾아내야 되고 하나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1억이라고 줬죠? 자, 이거를 구해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맞죠? 1억에다가 네모를 곱하면 이 긴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알려주지 않고 부채 감당률을 하고 순영업소득을 알려줬죠. 그거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부채 감당률은 뭐 분의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이 긴 네모 분의 순영업소득이죠. 예, 근데 이게 1.2란 얘기잖아요. 이거 자리 바꾸면 되겠죠? 순영업소득은 얼마고요? 1,500이고, 1.2가 이쪽에 오면은 긴 네모 이렇게 오겠죠? 여기가 며칠이란 얘기요? 나누기 하면은. 1,250이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1,250. 결국 얘가 이쪽으로 온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 뭘 곱하면 1,250이 되냐, 이 말이요. 12.5%죠. 그렇게 구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을 어떻게 푸냐 싶지만, 이게 힌트라고요. 이게 공식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저거 할 때도, 애들이 공식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있어요. 공식은 이 공식은 외우고 있어요. 이 공식은 외우고 있는데 문제 내놓으면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걸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25번은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저당 유동화가요. 이 저당 유동화가 왜 필요해요? 왜 하는 거죠? 저당 유동화를? 저당 유동화를 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개념을 안다면 자 그러면 누가 돈이 부족해요? 은행이죠. 은행이 돈이 얘가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게 유동화 아니에요. 1차 금융기관이 돈이 부족해서 갖고 있는 뭐를 팔아요? 갖고 있는 채권을 파는 거죠. 채권을 양도하는 거요. 맞죠? 그러면서 뭐를 마련하는 거요? 자금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유동화예요. 자 그럼 얘가 원래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 채권은 보세요. 대출을 해줘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무슨 수익이 있어요? 이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대출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은행이? 근데 그거를 지금 양도를 해버리면 그 이자 수익을 누가 갖게 돼요? 얘가 갖게 되겠죠. 채권을 팔았으니까. 그럼 얘는 이자 수익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대신 얘네들이 원리금을 누구한테 갚아요? 얘한테 갚으면 얘는 갚는 거는 이제 아니지. 얘한테 좀 얘가 전달해 주죠. 대신 무슨 수입을 얻게 돼요? 수수료 수입이죠. 그 수수료 수입은 이자 수익의 아주 일부분이죠. 그래서 저당 채권 유동화를 하면은 이자 수익은 줄고 수수료 수입은 늘어나고 약간의 수수료 수입이 늘죠. 대신 다시 현금 마련되면 이 현금으로 다시 대출해 주면 되죠. 그럼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25번은.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1차 금융기관은 이자 수익은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 이게 틀렸다고요. 반대로 이자 수익은 사라지고요. 없어지는 거죠.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고 이렇게. 다음에 1번은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현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증권까지 포함하죠. 이게. 증권까지 발행하는 여기가 저당 유동화 시장이고요. 다음에 투자자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면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면은 이게 유동성이 높아요. 얘네들도 만기까지 계속 끝까지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은 요 증권 팔 필요도 있잖아요. 그럴 때 증권의 형태는 팔기가 쉬워요. 근데 저당 채권으로 덩치를 큰 거를 사게 되면은 팔기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2번 맞고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 3번 저당 유동화란 예, 이게 자금이 쪽으로 유입되게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저당 유동화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요. 얘네들의 뭐를 높여준다고요? 유동성을 높여준다고요. 채권 1억 갖고 있는 것보다 현금 1억 갖고 있는 게 유동성이 더 높죠.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요? 예,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BIS 비율이 바로 그거예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26번은 이거는 이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있죠. 항목들이 여러 가지라서 이거를 좀 그냥 그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주제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주제별로. 1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26번의 1번은 현물 출자에 대한 주제죠. 현물 출자하려면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일단 영업인가도 받고 또 어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자본금을 갖추려면은 6개월은 있어야 돼요. 6개월은 최장 6개월. 6개월 이내에는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되니까 그때만 이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되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한 개 더 추가됐다 그랬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포함됐다고 6월 달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예요. 다음에 2번 4번 지문의 그 명칭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왜?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호에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지문은 이게 처분 제한이죠. 3번 지문은 처분 제한 규정입니다. 이 처분 제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을 못하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돼요. 샀다 팔았다가 돼요. 샀다 팔았다가. 기업 구조조정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5번 지문은 이거는 공모 규정이에요. 공모 규정이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원칙은 뭐고요? 영업인가 후 언제 이내? 1년 6개월 이내요. 몇 프로 이상? 30% 이상 공모해야 돼요. 공모는 이제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누구가 예외예요? 여기도 구조조정 리츠는 예외라고요. 구조조정 리츠는 얘는 사모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또 누가 예외라고요? 지금 거기 국민연금공단, 뭐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게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등 여기 이제 공무원연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얘네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그러니까 혼자 또는 같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할 때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할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수하면은 이미 공모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모라는 게 뭐예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로부터 모으는 건데 구조조정 이치는 처음서부터 일반인한테 모을 필요가 없는 거고 얘네들이 만약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다면은 이미 일반인들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일반인들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굳이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두 개 예외면 되겠어요. 이것만 해도.
더 있어요. 더 이 예배가 더 있는데 더 얘기하면은 지금 했는 것도 까먹을 것 같으니까 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됐어요? 됐습니까? 예, 좀 쉬겠습니다.